보면은 KGC도 바로 터너버가 나왔습니다. 이정현 돌파, 라거나 골밑 득점입니다. 확실히 이런 교창 유병훈 안쪽 찔러주었습니다. 라거나 득점 실패. 반칙. 지금은 라거나 선수가 패스아웃 이후에 다시 실 동작을 가져가면서 좋은 패스, 엔트리 패스가 나왔어요. 네. 그렇죠. 저렇게 자리 잡을 때 다시 엔트리 패스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저기서 3세컨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포스트에서 자리 싸움 하는 그 빅맨들 입장에선 3초가 굉장히 짧게 느껴질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예. 하지 않았습니다. 리바운드 잡고 첫 패스 빠르게 넘겨주는 유병훈, 이정현, 라거나, 라거나! 좋아요! 득점입니다. 라거나.